위중성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쳐다보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이제 화단 말이야. 화, 박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인신사에는 뭔가 시작하고 맨 처음에 첫 스타트를 끊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어디 뭐 놀러 가서도 뭐 내가 뭐 분위기를 띄운다거나 이런 기운이 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기운이 있는데 십성적으로 분위기를 띄우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화가 있는데 상관이 딱 있어. 그러면 띄우는 애야. 근데 사화가 있는데 무식상이야. 쉽지 않단 말이야. 몰라, 술 한잔 먹이면 어떻게 될지. 어떻든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인간이, 아, 나는 뭐 할 줄 모르는데, 나 요거 잘나는데, 아, 난 요러는데, 한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십성적인 생각이야. 오행적인 생각이 아니야. 오행적인 생각은 인간이, 나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십성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아,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잖아. 참 나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볼 때는 오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오행적 성향이 나는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십성적인 성향도 내가 그런 성향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하물며 오행적인 성향을 내가 안다고 내 스스로 쉽지 않은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거잖아. 이거 내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야? 이 기토 입장에서. 자, 크게 놓고 봐서 천간에 이거는 지금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음권 글자란 말이야. 이건 양권이야. 그리고 이 기토는 정화하고도 같이 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해. 네? 다만 틀린 거는 이제 정화적 습성.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화의 일간적 습성이 뭐죠?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갑목 입장에서 겉심리를 보라고 그랬지? 갑목 입장에서 상관이야.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또 속심리를 보라고 그랬죠? 경금 입장에서 뭐야? 정관. 정화는 상관, 경관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야, 정화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뭔가를, 정화가 기능성이 그렇잖아. 쇠 있으면 어떻게? 바꾸려고 하잖아. 고치려고 하잖아. 뭔가 고치려고 하는 게 있어, 정화 기질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정화는 뭔가 정화라는 자체가 이익이 되는 성분이라서 인간한테는 불이니까. 그러니까 정화 일관들이 뭔가 손해볼 짓 하거나 먹으면 굉장히 열받아. 손해보면 안 되는 기질이 있다고. 뭔가 효율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기질이 좀 있어. 이제 승질나면 이제 두고 보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 근데 이제 기토는 뭐냐 하면, 여기서, 기토 일간은 뭐야? 갑목 입장에서 이게 정제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정인이잖아요. 정제 정인이야. 이건 뭐야? 제극인이네? 기토가 은근히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자, 이게 욕심이 많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정제면 알뜰살뜰 하는 거잖아. 그걸 좋게 보면 알뜰살뜰하고. 정제가 매력이 있는 거야, 여자들.
아니 여자들 그 깔끔하고 이제 살림 잘하고 오면 현모양처 같은 패턴 아닌가? 그게 정제 기질이요. 근데 허튼도 안 쓰고 맞잖아. 그 정인이 있으면 저 정인 정제는 이제 내 위지로 돌아가거든. 재성이, 재성이 제격 있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게 기분 따라 다르긴 해. 근데 평상시에는 절대 이제 자기 딴에는 절대 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기질도 돼요. 정제 정인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거 표시 안 내. 정인이니까 내 고쭈고도 양반이잖아. 근데 정제가 있으면 속으로 잔머리 굴린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해가지고 좀덜뭐 이러면, 그러니까 먼저 챙겨보는 거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고, 우선적으로 내거 먼저! 이런 기질도 좀 있다고. 정인이 그 제극인 당하면.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근데 잘 몰라. 근데 제대로 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또 정제겠지. 제극인 때린 애겠지. 제극인 때린 애가 제극인 때린 애를 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꼭 제극인 때린 애가 욕심을 버려라 이런다고. 아, 그런 거에 내가 고민 많이 했던 애들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근히 욕심 부릴 때가 있거든. 그 키토야. 그 표시 안 나는데 가만 보면 욕심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거지. 이해됐죠? 예. 그다음에 이 키토 자체가, 그러니까 정화도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정화하고 키토는 좀 뭔가 조금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본질이 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음권 글자는 뭐가 있어요? 또뭐 있어? 오케이. 아니 걔 아니지. 양권 글자는 뭐야? 을, 병, 뭐 이거잖아. 무, 경, 개 이런 거잖아. 이게 반드시 이게 큰 틀로 봐서는 안 보이는데 노는 스타일, 보이는데 노는 스타일이야. 이게 인문하고 과학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일간을 음권, 양권으로 기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이거 구분하는 데가 별로 없어. 이거 구분하는 데가. 천지통보 이론인데, 이게 음권, 양권 이론이야. 이거 그 연습해야 돼. 조금, 아직 낯설어도 항상 연습해야 돼. 이걸 항상, 음권, 양권. 내 강의에 그런 게 많으니까. 이거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음권이고, 일지 배우자는 양권인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떤 거야? 내하고 딱 맞는 배우자겠어? 가치관이 좀 틀리겠지? 일체 배우자는 사화의 모습인 거고, 나는 그런 모습인 거니까. 뭐, 정사도 마찬가지야. 정사다우면, 이건 빛과 열이잖아. 열과 빛이라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 어떤 병화거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기본 습성. 그러니까 마치 대학교 다닐 때 문과생하고 이과생하고 틀리듯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너무 또 그거에 꽂히지는 말고 이제 본질적으로 노는 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사일주들이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야. 딱 달라붙는 어떤 가치관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야. 평생 갑니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사가, 일지가 정인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겹치는 거야. 정제 정인의 이 정인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갑자 중에 일지 정인을 가진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있죠? 편인 가진 글자도 있고. 일지 정인은 뭐냐 하면, 배우자가 내 엄마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거야?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길 바라는 글자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치관이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죠? 그런 거야. 뭐 별거 아니야. 쉽잖아. 기사일주들 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또 좋게 얘기하면 어떤 패턴이 돼?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뭔가 들은 척, 뭔가 있는 척. 옛날 치면 이제 양반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난 맛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은근히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난 체 잘난다고, 은근히. 막 아는 척 많이 하겠죠. 왜? 자, 그건 십성인 거고. 오행으로는 화잖아.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가 아주 박학 다식하겠죠. 거기에 봐봐. 정인의 이제 이 사중에 경금이 있단 말이야. 경금은 뭐요? 상관이죠. 정인 상관. 무슨 성향이야? 말빨래기들이야, 말빨래기들. 말빨래기. 그니까 안 좋게 보면, 말 기똥차게, 어떨 때는 막 얄밉게 말 잘라는 애들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좋게 보면, 말을 아주 예술적으로 자르는. 이해 돼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요? 많이 세상, 다 아는 것을 말로 막 떠드는, 노땅 학자가 아니라, 옛날로 치면 노땅 선비가 아니라 딴에는 젊게 사는 선비겠지. 인성 정인이 있으니까. 아니,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냥 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 지역 유지들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중에 기사가 굉장히 그게 좀 강한 편이다. 만약에 뭐 상관경관이, 기사에 상관경관이 있다면 맨날 보는 게 정치, 뉴스,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사다 하면, 어떻든 일지 정인이다 하면 양반 기질이 있다, 장남 기질이 있다, 막내 기질이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배우자 쪽으로는 내가 좀 받아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기사인데 식상이 발달된 사주다. 식상이 발달되면서 관성을 본 사주다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그런 사주들은 일지 정인이 있으면서 식상이 있어가지고 발달된 사람은 기분 따라 달라요. 본질은 뭐야? 내가 받아먹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본질이 있잖아. 근데 기분 좋으면
그걸 그 대우받기 위해서 자른단 말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십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제가 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쉬운 거는 다 있다니까. 60갑자에 다 있어. 강의에. 뭐 요즘 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화는 즐거움이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으면서 좀, 풍류성도 있다. 그죠? 노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사화는 뭔가, 뭐, 노는 거 싫어하진 않는다, 이런 거지. 그런 글자예요. 십성에 따라 성향이 다르겠지만 어떨 때 기분 좋으면 굉장히 대중적인 거죠. 펼친 거잖아. 육양을 펼친 거니까 뭐 십성으로 막 그렇게 막 나대는 편이 아닌데 어떨 때 기분 좋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딴 사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일자도 된다는 얘기야. 이 일지를 가졌다는 거는 그냥 일주만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는 이 사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되지만 이 무기도 되는 거야. 내가 쓰는 무기. 무기가 뭐예요, 이게? 빛이잖아. 그죠? 뭔가를 밝혀주고, 비춰주고, 후레쉬 같은 거네. 내가. 그죠? 그죠? 그러면 정인의 미래를 보고 뭔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지. 뭐, 가이드도 되고. 정인 상관은 일단 교육. 그 다음 컨설팅. 그죠? 일단 요거는 내가 대접받으려면 이 정인이라는 거는 공부도 되고 자격도 되잖아요. 저런 정인의 어떤 인성은 많이 아는 거예요. 세상 다 아는 척하지만 깊어요 안 깊어요? 안 깊어. 금생수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안 깊다고. 그러면 막 박학다식은 하겠죠. 그니까, 하나 알면, 열 아는 것처럼 한다니까? 기사 일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박학다식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히가 약하겠죠. 그니까, 기사 일주들은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재미는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자, 만약에 뭐, 기사 일주 여자다, 이거야. 그럼 남자인데, 그 기사 일주를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여자를 대해주면 좋을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런 거.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가치관이 또 다 틀려. 사람은 벌써 사주에 정인이 있는 애하고 편인이 있는 애하고 틀리다. 틀린 거요. 기본적으로 편인한테는 뭔가 태어나면서 뭔가 불편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이런 환경이거든. 그러니 그냥 곱게 믿겠어? 정의는 어떤 거냐 하면 다 불편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불편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싹 포장하겠죠. 가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놓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많다니까. 정인만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 10성이 있으면 음량이 있다고. 좋은 면, 나쁜 면, 이렇게. 그 좋은 면, 나쁜 면도 그 사람 따라 다 틀린 거야. 편인이 바라보는 정인하고 정인이 바라보는 정인이 다 다르듯이 그런 걸 양쪽으로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연습을 해야 내가 객관화가 돼. 내 주관이 안 들어가.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분만 잘 맞춰주면 굉장히 재밌는 일주다. 그리고 항상 그 뭔가 아는 척하게 되면 아유 예 이렇게 해주고 호응도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아. 오케이. 심심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어디 놀러 가도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난 자월의 정사니까 막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심심 나 혼자 간다고. 근데 뭔가 삘이 맞고 뜻이 맞는 촉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마시면 좋잖아. 그 청담 선생님 기사야, 기사. 재미있어. 그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맹탕은 아니라는 거지, 기사가. 그죠? 아까 육식갑자에서 뭐라고? 인, 묘, 진, 사 왔잖아. 거기에 기토란 말이야. 기토는 음권이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라고. 은근히 재밌는 사람들이야, 기사가.